이데일리 TV입니다. CS 윈드, BGF 리테일, 삼성전기, 푸드웰, CJ E&M, 아프리카 TV, 롯데손해보험, 제일기획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한샘, 대우건설, LS, 마이크로디지털, 그리고 금호건설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코스메카코리아, SK이노베이션, 이렌시스, 현대중공업지주, 원하이텍, 현대차, 동양파일까지 올라왔고요. 마지막 MTN입니다. DPC, 참 좋은 여행, 유한타 증권, 영원무역, 기아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오늘의 관심주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지 또 체크해 봐야겠죠. 흐름 볼까요? 네, 오늘은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좀 가지고 왔어요. 대형주의 흐름이 좀 좋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요? 네, 많은 분들께서 아실 만한 종목이고 삼성전기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MLCC인데요. MLCC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말합니다. 앞에 적층 세라믹은 좀 어려운데 뒤에 콘덴서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결국은 IT 부품을 만들고 뭔가 IT 기기가 있을 때는 대부분 콘덴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IT 업황이 좋아질 때 콘덴서 업황, 적층 콘덴서 업황도 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IT 업황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콘덴서에 대한 수주 꾸준하게 좀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주요 고객사들의 신공장 가동에 따른 외형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체크해볼 포인트는 그 스마트폰 부품주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그러니까 좀 고가의 스마트폰에 주로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좀 위축이 됐다가 최근에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도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부품 부분의 수익성도 역시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실적 기대감을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 증산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LG전자가 그 스마트폰 사업에서 이제 물러났잖아요.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쓰실 분들은 이제 좋든 싫든 삼성전자 폰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중국 업체의 폰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선택하시는 폭이 분명히 삼성, LG 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LG가 사라졌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사실상 삼성이 장악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확대는 기대됩니다. 그에 따라서 부품을 공급하는 삼성전기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기술적으로도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좀 높은 부분이 좀 네네. 변동성으로서 또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분을 가파르게 좀 줄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 다변화도 중요한 요인이고요. 최근에 삼성그룹주들이 삼성그룹 외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니까 그건 역시도 이제 호재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기는 MLCC와 이제 스마트폰 두 가지가 가장 핵심 포인트니까 예. 이 두 가지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고요. 연간 영업이익이요. 올해 같은 경우 1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는 4%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18만 1000원대 흐름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할까요? 네, 두 번째도 이제 삼성그룹주인 제일기획인데요. 아, 이 종목은 정말 많이 나와요, 요즘. 그렇죠. 예. 이 광고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광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 작년에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 광고 집행이 많지 않았죠. 예. 이게 기업이 뭔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가장 빠르게 줄일 수 있는 게 광고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직격탄을 맞았었던 종목입니다. 이번에 기저효과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북미 지역에 이제 삼성전자 디지털 물량의 성공적인 대행을 얻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국내 최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가 뭔가 신제품을 내거나 했을 때 제일기획에 수주가 올라오고 실적이 개선되고 이런 모습들이 당연히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의 회복, 그러니까 수요 회복, IT 제품에 대한 수요 회복 이런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IT 업체들도 광고 비용을 그만큼 많이 써야 되니까 뭐 이에 따른 수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그 퇴직금 보관 수수료 면제 관련해서 삼성증권 광고가 있었는데 이게 그 조회수가 600만을 돌파했다 뭐 이런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기획의 그 광고 집행 기획 능력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는 그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가 워낙 많아요. 그렇죠. 한 20년 전만 해도 뭐 TV 말고는 딱히 없어요. 뭐 TV 신문? 네, 요 정도에 이제 한정돼 있었는데 요즘엔 뭐 유튜브도 있고 뭐 네이버 TV도 있고 TV는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위축이 됐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뉴미디어 시장 자체가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집행받을 수 있는 매체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광고 업체에는 이제 큰 희소식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커머스라든지 뭐 디지털 콘텐츠 제작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디지털 대행 물량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한 가지 특징적인 게 그 스튜디오 드래곤과 드라마를 활용한 마케팅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나 예능 보시면 특히 시청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PPL이라고 하는 그 간접 광고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붙는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PPL 보면 약간 거부감이 드는데. 아 그렇어요. 요즘은 아주 교묘하게 하거나 아예 네. 대놓고 하거나 둘 중에 한 노선을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TV를 보면서 고민을 좀 하거든요. 예. 아 저게 PPL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너무 대놓고 하면 저는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자연스럽게 하려는 노력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PPL은 단가가 진짜 높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시청률이 뭐 10%, 15% 나오는데 잠깐 노출돼도 그 홍보 효과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제일기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튜디오 드래곤과 협업을 하는 거니까 드라마에 이제 광고가 많이 노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회들도 같이 열려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하는 드라마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어떤 드라마죠? 네, 간 떨어지는 동거라고요. 아, 네. 네. 저만 보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에서 제일기획 또 눈여겨보겠습니다. 강보학권이네요. 25,400원대 흐름이고요. 다음 종목 봅니다. 네, 다음 종목은 LS라는 종목인데요. 예. 이게 전선업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선업황이 또 좋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재료인 전기돈 가격이 톤당 평균 가격이 작년 대비 30% 이상 상승했고요. 판가, 네, 판매 가격 인상도 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요즘에 B2B 케이블 판매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케이블 유통점이 온라인으로 케이블에 대한 뭐 실시간 재고를 파악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또 공급해주고 견적을 내주고 뭐 출하하고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B2B 관련해서 수주를 확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LS의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그 해적 케이블인데요. 해적 케이블은 말 그대로 바다 밑에다가 케이블을 까는 겁니다. 바다 밑에 케이블 깔았으니까 뭐 물고기가 뜯어 먹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두껍고 엄청 단단해요. 그래서 그걸 바다 밑에다 깔았으니까 또 굉장히 길 거잖아요. 예. 단가 자체가 워낙 높아요. 그래서 해적 케이블에 대한 수주가 확대됐을 때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적 케이블은 뭐 여러 용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해상에서 발전된 전기를 육상으로 이제 송전 그러니까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해적 케이블이 대표적으로 이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5G가 공급되는 부분도 해적 케이블 공급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 보실 수 있겠고 그 베트남 지역의 해적 케이블 사업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LS의 성장 동력으로 앞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니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전기돈 가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돈 예. 가격이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LS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전기돈 가격이 약간 주춤한다라고 한다면 LS도 좀 주춤할 수 있으니까 원자재 가격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같은 경우 오늘은 약보합권이네요. 원래 상승세였는데요. 다시 하락 반전을 좀 오후장 들어서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네. 신규적인 관점도 지금 선에서 괜찮을까요? 이 종목은 신규 진입을 한다면 그 조정시에 진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나 제일기획은 일단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LS는 그 7만 5천 부분의 매물대가 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뚫어내던지 아니면 여기서 더 눌리던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 위치의 매수는 애매해요. 오늘도 보시면 돌파를 시도하다가 돌파를 시도 못했어요. 예. 시장이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약보합 7만 5천 매물이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면 한 7만 원 정도까지 조정 왔을 때 네. 여유 있게 좀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8만 원까지 한 3개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투자 기간 잡으시면 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요 종목은 좀 여유 있게 보실 때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 관점으로 신규적으로 진입을 하신다고 하면요. 7만 원대부터, 그러니까 7만 원 초반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는 8만 원까지도 제시를 또 해주셨네요. LS까지 봤고요. 그러면 이제 관심주 봐야죠. 네, 그래서 오늘은 낙폭과대 섹터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지수가 높으니까 제가 웬만하면 낙폭과대 종목을 많이 가지고 오는 편인데요. 지금 이제 안 올라간 섹터가 진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지수가 워낙에 좀 높았고 최근에 또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정말 많이 소외됐었던 섹터가 있는데 이게 5G 관련주란 말이죠. 5G요? 그래 지금 조금씩 꿈틀거리지 않나요? 맞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봐야 된다. 지금 봐야 된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외 업종인데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의 5G 투자가 지연됐었던 영향들이 있었죠. 근데 실제로 올해 상반기까지도 5G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은 안 됐어요. 예. 하반기에 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국내 통신 3사도 상반기까지도 많이 집행을 안 했어요, 투자비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연돼서 하반기에 진행이 되는 거고, 원래 통신사들이 보통 투자 전략을 짤 때는 상반기에는 계획하고 하반기에는 집행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 하반기에 생각보다 많은 수준의 뭐 기지국 설치라든지 이런 5G 투자가 진행된다면 5G 장비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 종목인 이제 KMW를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예. 미국에서 그 5G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통신 3사의 5G 가입자 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5G를 써도 커버리지 지역이 많지 않아서 좀 끊기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편해서 4G를 쓰시고 이런 맞아요. 분들도 많았는데 상용화는 됐지만 사실 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불편함이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최근에 제가 5G를 해보니까 물론 저는 이제 서울 지역에 좀 주로 있다 보니까 잘 터지긴 하는데 이제 지방에서도 이전보다는 커버리지가 많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5G의 활용성이 이전보다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KMW는 그 무선통신 기지국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라든지 부품 네,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해외 5G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동사가 기술을 보유한 필터, 안테나 이런 통신 부품 부분에 핵심 매출이 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예. 제가 5G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뭐 지금 4G도 빠른데 뭐하러 5G를 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기는 해요. 왜냐하면 4G로 동영상 보고 이런 데 불편함이 전혀 없잖아요. 하지만 5G는 우리가 지금까지 못했었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인공지능, 특히 3D 콘텐츠에 대한 실시간 전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5G 인프라가 갖춰줘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5G로의 전환은 네,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서비스들을 5G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장에 대한 방향은 명확하다라고 보니까 지금부터 장비주 충분히 관심 가질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통신주가 조금씩 가기 시작하니까 통신 장비주에도 지금부터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도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55,600원의 흐름이고요. 자, 가격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이제 뭐 목표가 부분은 65,000원 선 뭐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좀 가격대라고 보시나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좀 높게 보시는 거잖아요. 6만 5천 원이요? 예. 아니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요. 이게 최고가 9만 원까지도 갔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낙폭을 한 20, 30% 정도만 돌려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워낙에 많이 빠졌고 워낙에 많이 소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유동성 순환매 장세, 소외주에 대한 수급 유입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가능하고 하락 추세도 최근에 돌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KMW뿐만이 아니에요. 뭐 오이솔루션, 예. RFHIC, 뭐 서진시스템, 5G 관련된 장비주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종목군들 대부분 바닥 따지고 올라가고 있고 KMW를 그중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무래도 대표주니까 또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 대장주입니다. 그나마 매출 부분도 그나마 조금 덜 네네. 축소됐던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장비 투자가 확대됐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대장주를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현재 주가 55,600원이니까 네, 현재 주가 부근부터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목표가는 한 65,000원, 손절가는 5만 원 잡았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MW고요. 뭐 최저가 48,000 원대까지도 내려왔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목표가는 65,000 원 선으로 또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5만 원으로 잡아보시죠. KMW까지 들어봤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